국내 유일의 토탈 솔루션과 올인원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며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기업 AI 모빌리티. 2018년 8월 설립된 AI 모빌리티는 11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2019년 8월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과제를 협약,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온디맨드 기술 과제를 협약하였으며 이후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 꾸준히 도약하며 자율주행 서비스 전문 운영기업으로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스프링 클라우드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 셔틀버스 한정 면허를 취득, 민간기업 최초로 임시 운행 허가를 획득하고 국내 최초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였으며 국내 최다 실적과 다양한 자율주행 셔틀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AI 모빌리티는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사업을 현재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운행 최고속도 18km를 자랑하는 나비아의 자율주행 셔틀은 전기 배터리로 운행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이 자율주행 셔틀은 최대 15명이 탑승 가능하며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센서인 8개의 라이다를 활용하고 레벨 4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정해진 경로를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AI 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자율주행 빅데이터 서비스,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스프링고 데이터 AI를 비롯해 스프링고 V플랜 서비스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운영을 위한 토탈 솔루션 스프링고 S도 함께 구현. 차량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AI 모빌리티 라우터를 통해 스프링고 서버로 전송되고 스프링고 S 관제 화면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관리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페라 자율주행 통합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AI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온디맨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차량 내 안전관리자는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통합관제센터와 통신하며 개인은 호출용 앱을 통해 탑승과 하차 종류장을 선택한 후 결제, 자율주행 차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통해 우리 삶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설립된 AI 모빌리티는 혁신, 협업, 그리고 가치를 만드는 회사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하나의 기술과 기업의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해 나갈 거고요. 자율주행 셔틀에서 시작하여 배송과 로봇 택시, 그리고 스마트 로봇 서비스까지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주자, AI 모빌리티. AI 모빌리티가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